오늘은 저 5층에서 가장 높은 해발 1626m 대초정 등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해주 등산객과 산내 등산객 36명이 산행을 합니다. 지금부터 대초정 산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물이 아주 맑습니다. 완전 청정적이다. 지금 돌다리를 건넙니다. 아주 파이가 큰 송수관이 길을 덮었다. 남피비왕도요. 이제까지 임도로 왔는데 우측으로나 숲속을 갑니다. 여기 리본이 많이 걸려있어요. 아, 오늘 많다. 36명.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돌이 많은 계곡을 걷습니다. 아, 나 많이 걷는다. 아, 크다. 대나무 군락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대나무 군락지에 대나무가 죽어가지고 넘어져 있다. 급한 오르막을 오릅니다. 와, 저 봉우리가 보인다. 아, 이제 숲을 벗어났습니다. 저요. 높은 봉우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가 하나 불그리고 검은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바위가 바로 저기다. 오! 와, 여기마다. 여기는 완전 난구간입니다. 겨우 올랐어. 지금부터는 등산로가 사라져버리고 대신 바위 덩어리 위를 밟고 넘어야 합니다. 로프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로프 잡고 두 바위 틈을 넘어가야 합니다. 간이 콩닥콩닥 하는 구간입니다. 해발 1626m 대초정 정상에 올라왔는데 표지석도 없고 커다란 암봉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은 불가능합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와, 이거 바위 봐, 바위 봐. 바위 틈새를 벗어나자 또 다른 바위 세계가 나타납니다. 큰 바위를 돌아가자 병목 현상이 발생. 앞서 가던 사람들이 밀려 있습니다. 좁은 바위 구멍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아, 또 이쪽으로 빠져나왔다. 와. 마지막으로 빠져나와 뒤를 돌아봅니다. 사람 몸 하나도 빠져나오기 힘든 구멍입니다. 구멍을 빠져나오니까 또 다른 절벽이 기다립니다. 로프 잡고 겨우 내렸습니다. 따초정 바위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는데 편하게 넘을 바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 넘어 산, 바위 넘어 바위 뿐입니다. 정말로 하산 구간은 고난도 바위 타기 요술 구간입니다. 네코가 석자니까 후미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산행하면서 이런 험한 돌바위는 처음 만납니다. 아, 하산의 엉마이다, 엉마. 저 보세요, 뒤에 보세요. 허리 부신인데. 아, 이거 또 구멍 내려와야 돼. 하하, 흔치엔 따나. 아니, 강사에 탈콩, 이거 왜? 아이고야. 와, 나 고생한다. 나 이제 나왔다. 이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힘들었다. 힘들었어. 지금부터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니까 점점 굵은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폐허가 된 움막집이 있네. 오늘 아침에 올라갔던 길과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올라왔던 길을 내려갑니다. 아, 아침에 사진 찍었는데 이 길은 아침에 올라왔기 때문에 눈에 훤합니다. 그 능선에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오전에 여기서 쉬었던 장소네. 아, 내과에 세수하니까 시원해 좋네. 드디어 임도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1.5km만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했던 발전소로 내려와서 산행을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